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쭌디터가 준비해준 선물 같은 기획이라고 하는데요. 구독자님들 데일리룩 월드컵. 미리 보여주지도 않고 일단 저를 여기 앉혔는데 너 그냥 너 편하려고 이거 기획한 거지? 아니 이제 하도 외로워하시니까 네가 일을 해야지 왜 우리 구독자님들 일을 시켜? 눈호강 하시라고 준비했죠. 그럼 이왕 이렇게 준비해준 거 저희 구독자님들 데일리룩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코로나도 끝났는데 왜 자꾸 이렇게 어? 잘생긴 얼굴들을 가리신디야? 두 분 다 패딩 코디인데 저는 패딩은 살짝 스니커즈랑 매칭해서 좀 편하게 입는 걸 선호하는 편이라서 뭔가 좀 더 아메카지한 스타일링 해주신 요 분이 좀 더 제 취향이네요. 다음은 왼쪽! 너무 빨리 골랐다. 아, 그 그린 포인트로 힙하고 뭔가 멋스러워요. 뭔가 해외 패션 그런 인플루언서 같은 느낌이 나지만 아 배경 아쉽잖아? 그거 어디서 찍어야 되는데? 시멘트 벽과 벽 사이 약간 이렇게 잡고 막 이런 힙한 인플루언서 포즈로. 약간 신발 앞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찍어주셨으면 제 취향일 수도 있어요. 내가 없어져 볼게. 다음은 아 이거 좀 어렵네. 배경은 오른쪽 분인데 데일리룩 컨텐츠니까 착장만 봤을 때는 저는 왼쪽 분. 제가 더플 코트를 되게 좋아하는데 더플 코트는 뭔가 애기 같은 느낌이에요, 학생 같은 느낌이에요 라고 거부감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내가 알기로 이분 동년배야. 우리 동년배도 더플 코트 귀엽게 입을 수 있다. 아 다음 좀 어렵네. 둘이 느낌이 완전 비슷하네. 오른쪽 분 비슷한 느낌이지만 좀 더 레이어링한 느낌 보여주는 저 흰색 티셔츠 때문에 점수 하나 더 드렸어요. 저 이제 맨투맨 입을 때도 이렇게 흰티 센스. 근데 두 분 다 뭔가 스웨이드 가죽 슈즈? 입은 브라운 계열 슈즈 입은 건 너무 센스 있다. 제 취향. 다음은 아우 저 눈밭에 계신 분은 뭔가 잘 안 보여. 아 여기서 좀 막상막하긴 한데 왼쪽 분. 개인적으로 이런 야상 파카 입은 스타일이 요즘 땡기더라고요. 그런데 오른쪽 분은 뭔가 저 가방만 좀 안 내셨어도 이렇게 가방을 너무 이렇게 너무 귀엽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 다음은 저 머플러 남이요. 여러분들은 알려나? 가을 동안 요은사마님 아셔? 그 머플러 한쪽을 이렇게 툭 주고 아 전체적인 톤온톤 느낌도 너무 예쁘고 배경까지 완벽한데? 오른쪽 분 룩도 이제 패션 룩으로 봤을 땐 멋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이상형 월드컵 같은 느낌이잖아? 바지핏이 풍성하고 예쁘기는 하지만 남자친구라고 생각했을 때 그랬을 때 저는 취향이 조금 더 이쪽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상 만나고 싶다는 거잖아. 그래 조금 너무 귀여운 느낌보다는 야 연상 만상 만나고 야! 넌 안 외롭냐? 다음에는 안 되겠어. 기획팀 이제 이상형 월드컵 해. 좋아. 근데 누구로? 내가! 내가 다양한 옷을 입고. 아, 오! 오! 이렇게 말을 뱉어버리면 해야 되는데. 아 다음 어렵다. 둘 다 너무 예쁜데? 예쁜 건가요? 잘생긴 건가요? 하지만 오늘은 이상형 월드컵 같은 느낌이잖아? 오른쪽 분이요. 이너랑 아우터 컬러 매칭한 게 좀 센스 있었다고 봅니다. 왼쪽 분 레이어링 너무 예쁘고 아, 배경도 저거 유럽이잖아. 유럽 감성 물씬 나는데 저 사진을 찍기 위해서 분명 차가 없음을 확인한 뒤에 이렇게 신문을 펼치고 길 가운데 쓰셨을 것이다. 그치만 조금 애매했다면 두 분의 신발을 바꿔드리고 싶기는 해요. 아, 잘 붙여놨다. 어려운데? 살짝의 미니멀한 감성이냐 캐주얼이냐 이 차이인데 이상형이니까 약간 데이트를 떠올려도 되는 것처럼 미니멀이야. 바지 원단감이 너무 예쁜 것 같아. 감성 룩을 저렇게 바지... 좋다. 오른쪽 분은 모자만 벗어주셨어도 좀 제 취향일 것 같아요. 아 모자 조금 아쉬워. 여러분들 예쁜 얼굴 우리 가리지 말자. 아 여기는 어떻게 제가 고를 거 알죠? 오른쪽이요. 우리 니트 입고 계시잖아. 아니 내 콜라보 입으면 이상형이 될 수밖에 없지. 아 그냥 장난이고 그냥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 그리고 저 가방을 한 손에 들고 있는 저 가방이 좀 신의 한 수였다? 직장인 분이시겠죠? 뭔가 주말에 데이트 이렇게 나가면은 야물딱지지. 아 다음도 조금 막상막한데 오른쪽이요. 난 우리나라 주차장에서 그렇게 이쁜지 몰랐네. 뭔가 주차장이랑 되게 잘 어울리지 않아? 캐주얼한 룩에 캡이나 저렇게 신발 컬러 포인트 있는 룩 전 좋더라고요. 왼쪽 분 데님 컬러가 조금 라이트해서 저는 좀 날씨 고려한다면 좀 어두운 데님을 입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는 조금 이제 봄 시즌에는 예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둘 중에 취향은 컬러 포인트 슈즈. 다음은 데이트 룩들이네요. 자 상상한다 상상한다. 내가 지금 토요일이다. 토요일날 카페에서 누굴 만나자 그랬대.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아니 그럼 왼쪽이야. 이상하게 저 슬림 타이? 저 슬림 타이에 대한 그 끌림이 있어. 뭔가 일 잘할 것 같고 저 슬림 타이가 뭔지 모르게 날 지켜줄 것 같아. 개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오른쪽 분 룩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롱코트 이제 겨울 내내 보면 지겨운데 저렇게 숏코트 입어주면 저것도 가끔 이제 설레거든. 하지만 슬림 타이가 나를 지켜버렸다.
다음은 캐주얼 힙이네. 왼쪽이야. 체크셔츠 공대생 느낌 아니다를 제대로 보여주시네. 바지 실루엣도 너무 예쁘고 신발까지 이렇게 딱 매칭 좋아. 오른쪽 분은 저거 버튼 좀. 버튼은 풀렀으면 이제 마음이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저 버튼 좀 조금 너무 힙한 거 아니냐고. 자 이제 다시 돌아왔어. 왼쪽이요. 두 분 좀 비슷하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올리브 카키톤 아우터를 입으셨을 때는 베이지 치노 이거 룩 진짜 좋아합니다. 아 잘 붙었어 잘 붙었어. 더플 대 더플. 왼쪽이요. 뭔가 클래식 더플 코트 한 느낌이면서 좀 캐주얼하게 주말에 입기 좋을 데이트. 아 여기 바지 핏이나 이런 거 비슷한데 그렇다면 이거 애교 부려주면 설레지. 나 진짜 줏대 없다. 다음은 오른쪽 분. 어? 의외네? 왜? 뭔가 이런 가을 동화, 겨울 연가. 네 팀 버려! 요즘 근데 좀 캐주얼 할 거면 확 캐주얼한 느낌이 좋더라고. 캐주얼 하면서 살짝의 힙? 그 느낌? 힙한 남성분들 중에 좀 거치신 분들이 많아. 좀 거친 남자 땡겨요. 저기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개소리였습니다. 아, 어렵다. 아, 둘 다 너무 예쁜데? 오른쪽 분. 아, 저 컬러 매칭이 약간 깔맞춤 하는 거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 우리 세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데 깔맞춤이 마음에 드네. 아! 마음 같아서는 우리 니트거든? 마음 같아서는 우리 니트지만 아, 슬림타이. 우리 니트 버려? 슬림타이 미쳤다. 아, 다시 돌아왔네요. 오른쪽이요. 이런 룩들 중에 진짜 거친 분들 많아. 짐승남들 연락주세요. 아 여기도 좀 어려워. 슬림타이 진짜 땡기긴 땡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떡볶이 코트를 입은 동년배 마음에 듭니다. 이분 제가 알기로는 알아! 동년인데요. 알아! 결혼하셨어! 결혼 축하드려요! 행복한 신혼생활이시길. 다음! 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깔맞춤. 자 이제 탑3인 거야? 아 다 마음에 드는데? 거친 남자냐 깔맞춤이냐 둘 중 하나야. 기다려봐. 아 품절남은? 아 품절 되셨으니까. 아 상상해 깔맞춤이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구독자님들 데일리 룩으로 월드컵을 진행해 봤는데요. 이상형 월드컵? 아니 데일리 룩 월드컵. 이상형 월드컵. 제 위너는 테린이 구름님이셨네요. 이 친구 몇 살이야? 우리 나이 알지 않아? 아 탐내지 마. 그래서 몇 살이냐고. 아 이분 20대 중반인데. 누나 어때? 그 아까까지는 연상이 좋다 하셨는데요. 아 이 새끼가 이거. 아무나 좀 연락. 거친 연하도 괜찮고요. 거친 연상도 괜찮아요. 아무튼 그럼 안녕. 망했다. 이렇게 네가 준비한 거잖아. 망했다.